적어볼게요. 자, 일단 자 등비 수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가 항들의 간격이라고 했다면, 그지? 차라고 했다면 등비수는 등비 수열은 배율이죠. 배율, 그죠? 몇 배냐, 그지? 몇 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에 1이 있고 이제 A에 2가 있고 저 A에 3 있고 기타 등등등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관심은 무순항과 첫 항과 뭐만 안다면 항과 항 사이에 뭐만 안다면 배율만 안다면 그지? 우리는 천하무적 공차에서는 첫 항과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을 알면 천하무적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뭐 일반항이건 합의건 간에 등비도 마찬가지야. 첫 항과 두 번째 항 맞아? 근데 꼭 첫 항과 두 번째 항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봐봐. 첫 항이 현행임이 뭐 2라고 칠게. 그지? 자, 두 번째 항 현행이 뭐라고 해? 두 번째 항 현행임이 예를 들어 현행임이 뭐 6이라고 쳐볼게요. 됐음?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우리는 봤을 때 여기 별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첫 항 알고 이게 두 번째 항이니까 배율 관계를 아니까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일정한 간격으로 곱해 나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지? 그게 18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5 해놓고 여러분들 여기가 별표 해놓고 맞죠? 괜찮아. 오케이. 여기가 현행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20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첫 항이지만 두 번째 항이 안 나왔지만 우리는 세 번째 항이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해도 여러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배율 관계를. 왜냐면 여기서 뭔가 배율이 뭔지는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배율을 우리가 보통 등비수열에서 용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한 비율, 그래서 공비라는 이름을 쓰고 이 공비를 기호로 우리는 R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첫 항이 5니까 여기서 R을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한 거죠. 왜 세 번이야?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해온 거야. 저렇게 R을 두 번을 곱한 거지. 맞지? 한 번, 두 번. 맞습니까? 간격의 개수만큼 곱한 것이고 그랬더니 얘가 20이 나온 거지요. 괜찮아. 그건 잘 보셔야 돼. 그러면 R의 제곱이니까 R 제곱은 4니까 맞아. 그럼 R은 얼마야? 2지? 마이너스 2지? 잘 봐. 그럼 왜 뭘 봐야 되겠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선택의 순간이 온 거지. 그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R을 몇 번 곱했니? R을 두 번 곱했단 말이야. 그럼 자 봐봐. 뭐 플러스이는 당연히 맞는 거지만 내가 마이너스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이를 곱했어.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괜찮니? 근데 별표는 지금 안 나와있잖아 상황이. 그지? 그 얘를 물어봤다. 얘 봤어. 근데 얘가 뭘 곱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또 곱하면 20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플러스 2면 얘가 10이 되죠. 그럼 10에다가 2를 곱해도 또 20 되죠. 답이 뭐야? 두 개야. 알겠나?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공비에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공비에 부호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도 공비의 부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줄게. 잘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예습 강의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좀 중요한 필살기를 내가 설명해 주면 잘 들으세요. 자, 부호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공비가 부호란 얘기는 공비가 양수인 경우와 공비가 음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겠지. 맞죠? 질문 안 해? 선생님, 그럼 공비가 0은요? 공비가 0이면 뭐야? 전부 다 무덕화시키니까 전부 다 0이 되겠지? 괜찮잖아? 오케이. 그건 할 필요 없는 거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 0보다 크다 하면은 모든 항이 뭘까요? 모든 항이 뭘까요? 양수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항의 부호가 같습니다. 양수가 아닙니다. 어떤 부호랑 같아?
첫 항의 부호랑 같아요. 내 말 이해돼? 알겠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만약에 얘들아 첫 항이 만약에 첫 항 연습하면 되잖아. 첫 항이 만약에 선생님이 뭐 예를 뭐 3이라고 칠게요. 양수지 얘들아, 그치? 그럼 공기가 양수 뭐야? 그 다음 수도 양수. 양수? 양수. 다 양수잖아. 얘기 돼. 자, 그런데 이제 공기가 음수란 말이야. 이 경우는 조금 독특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공기가 양수일 경우에. 공기가 양수면 부호의 변화가 있어 없어? 부호가 있다고. 뿔마 뿔마 뿔마가 교대로 나온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얘가 3이야. 첫 항이 3 출발했어. 그거 두 번째 코스 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은 플러스. 그거 잘 봐봐. 얘가 1, 얘가 2, 얘가 3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잘 따져볼까? 얘가 홀수항이면, 홀수 번째항이면 양수, 짝수 번째면 음수.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다. 규칙만 알면 돼. 수열은 무조건 규칙만 알면 돼. 그 홀수항은 양수 이렇게 가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야, A에 놓고 E, K,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홀수 번째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이거의 부호는 당연히 앞에 있는 애들을 관찰해보고 귀납적인 관찰을 했을 때 홀수, 홀수니까 얘도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양수가 되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 할 때? 답을 고를 때 표현해. 알았지? 답을 고를 때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이번엔 야, 있잖아. 마이너스 5라고 쳐봐. 첫 항이. 첫 항이 마이너스 5라고 쳐봤어. 그죠? 공기가 또 이제 음수고 또 따져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가 당연히 두 번째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 홀수 번째 항일 때 예를 들어서 본다면 홀수 번째가 음수, 홀수 번째가 음수. 그럼 홀수 번째 항이 뭐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공기가 음수일 때는 부호의 변화가 있다. 무조건 못 따라간다. 잘 봐. 공기가 뭐야? 지금 뭐였어? 음수일 때 있잖아, 그치? 그럼 첫 항도가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부터 퐁당퐁당 하시면 되고, 공기가 음수일 때 마찬가지. 공기가 음수일 때 마찬가지. 뭐 하시면 돼? 첫 항부터, 첫 항 부호부터 마뿔 마뿔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부호의 변화는 답을 선택하거나 고를 때 필요한 요소다. 됐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항과 항상의 관계를 따질 건데, 봐봐. 이제 첫 번째 등비수열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직도 여전히. 선생님이 첫 번째 할게요. 자, 이제 등차수열처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등차수열처럼. 우리가, 자, 항의 표현이야. 항의 표현. 자, A에 N이라는 건 몇 번째야?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른 말로 무슨 항이라고 얘기했어?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일반 항의 표현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 AN은 A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일반 항이 만들어지는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죠. 괜찮아? 싹 더해가지고 착착착착 대각선 없어지고 남는 거 쓰는 거 맞지? 자, 얘를 하나 해볼게. 자, 얘가 뭔지 궁금해. 자,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증명. 간단한 증명. 자, A의 2부터 가볼게요. A의 2는 당연히 A의 앞에 항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나? R을 곱하시면 되지. 그지? 두 번째. A의 3번째 항은 당연히 앞에 있는 항에다 또 R을 곱하면 되지. 계속 가는 거야. 선생님이 A의 N번째 항까지 가볼게. 그럼 A의 N번째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항이 A의 N-1번째 항이지. 여기다 뭘 곱하면 돼? R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가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뭐로 돼 있어? 곱하기로 되어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변변을 곱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곱하는지 이유가 있어. 이거를 축차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얘가 곱하기니까 양변을 곱해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싹 곱해지는 거지. 얘네들도 싹 곱하는 거야? 얘기해봐.
양쪽에 귀찮으니까 a의 2부터 a의 n-1 곱하기 a의 n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맞지? 이거 딱 곱한 거야. 여기는 a의 1부터 a의 2 해서 a의 n-1까지 곱했고, 요거 싹 곱했고, 자 이제 마지막 r을 곱할 거야. 얘를 싹 곱할 거라고, 그지? r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현이 몇 개 있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어디를 보는 게 좋아? 요걸 보는 게 편하니? 요걸 보는 게 편하니? 요걸 보는 게 편하잖아. 몇 개 있어요? n-1개가 있는 거지. 그럼 r을 n-1번 곱한 거지. 맞아. 여기에 뭐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부터 요만큼이, 여기부터 요만큼이 똑같죠. 한 번에 싹 없어지죠. 그럼 남눈에 요거 남았고, 남눈에 요거 남았고, 남눈에 요거 남았지. 비로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의 1 곱하기 r의 n-1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의 증명법이야. 됐니? 됐어요? 자, 등차도 우리가 증명을 해드렸고,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증명을 해드렸고, 간단한 증명이니까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간단한 증명이니까. 됐음?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등비수열 일반항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등비중앙에 대한 표현이야. 등비중앙. 자, 볼게. 자, 봐봐. 세 번째. 얘들아, 등비중앙은 당연히 등비수열에, 그지? 등비수열에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중앙인데, 우리가 등차에서도 이런 거 했었지. 등차수열 세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경우도 됐지만, 등차수열 세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세 개의 항도 등차중앙의 성질을 갖고 있었지. 기억나나요? 무슨 말이냐면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봤을 때 등차중앙은 누구야? A2지. 다시 A2부터 A4까지 요 세 놈을 봤을 때 등차중앙은 A3지. A3부터 A5를 볼 때까지 등차중앙은 A4지. 얘기 돼? 그럼 다시 A2와 A3와 A3의 등차중앙은 얘야. 그럼 다시 A1과 A3와 A5 요 세 놈의 등차 중앙도 예지. 똑같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세 놈이니까.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이 만족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문제는 바뀌었잖아. 우린 지금 등비수열에서야. 등비수열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들려? 들려? 모서리도 찍어버린다. 자, 등비수열에서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보면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선생님 A의 1이라고 쓰고, 얘는 A의 1R 쓰고, 그렇지? 그럼 A의 1R의 제곱, A의 1R의 3제곱, A의 1의 R의 4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따져보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요 놈이 가운데 항이라고 친다면 요 놈과 요 놈의,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면? 곱해봐. 곱해보라고. 곱하면 뭐가 되냐면 A1을 두 번 곱했고 R을 네 번 곱한 거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과 R의 제곱을 뭐 한 거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걸로 풀 수가 있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잘 봐. 얘는 요거 두 놈은 얘하고 얘 곱한 거랑 똑같지. 맞아? 그럼 A2 곱하기 A의 4는 이거의 이게 몇 번째 항이야? 가운데 항이지, 그치? A의 뭐야? 3. 요거의 뭐야? 제곱과 똑같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이지.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하는 거.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 두 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놈도 등비중앙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지. 왜?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지요. 되지요, 되지요. 이거 가운데 거를 제곱시키는 거야. 제곱이야. 두 배 아니야. 제곱이야. 제곱시킵니다. 자, 하시면 A의 1, R의 제곱에 제곱을 하시면 얘 곱하는 거지. 그럼 A1 마찬가지로 얼마? 제곱. R이 얼마? 4제곱. 풀면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등비중앙은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세 놈의 가운데 항과 양 사이드 항 두 항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얘기됨? 됐음?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얘들아, 이 등비중앙의 새로운 표현을 얘기해 볼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내가 세 항을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라고 쳐볼게. 그 얘네들은 여기 딱 보자마자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 맞지?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치는 거야. 그 얘가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인데 일정한 간격이 뭐야? 배율이지. 맞아? 궁비가 얼마야? 2지. 궁비 2 어떻게 구했어? 그래서 나눴죠? 나눴죠? 얘가 지금 방금 나눴지? 얘를 얘로 나눴지? 그럼 2지. 여기다 간격이 얼마예요? 2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그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지? 맞아? 그대로 써봐. 나누죠? 불러볼래? A의 N 플러스 1을 뭘로 나눠? 그 전항 A의 N으로 나눈 거야? 다시 얘를 A의 N 플러스 2를 뭐로 나눠? A의 N 플러스 1을 나눈 거야?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얘가 뭘로 보이셔야 돼? 다음 항을 그 전항으로 나눴어. 뭐야? 공비. 공비. 얘를 얘로 나눴어. 뭐야? 공비. 공비는 당연히 어때야 돼? 일정해야지.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요 모습이 뭘 얘기해준다? 뭘 얘기해준다? 공비를 얘기해주는 거야. 알만 공비가 아니라고. 알았어. 이렇게 표현해도 공비야.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비 주관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뭐 하냐면 선생님이랑 자 필수 예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유제 가볼게요. 자 유제 이제 1 다시 얼마? 3번을 가볼게. 자 집중하시고요. 자 일단 얘가 정체를 알려줬지. 성현아 뭐라 그랬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 등비수열이야? 알았어. 자 해놓고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의 1 더하기 얼마? 아니 A2 더하기 얼마? A의 5 그렇죠? 자 해놓고 여기는 54 자 A의 3 더하기 A의 6이죠. 얘가 얼마? 108. 잘 봐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등차할 때랑 등비할 때랑 잘 생각하셔야 돼. 잘 봐. 틀려. 풀이가 틀려. 잘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등차라고 생각을 해봐. 민영아. 등차면 얘는 A1 플러스 D지. 얘는 A1 플러스 4D야. 그럼 A1과 D로 표현이 되지.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5D. 더하면 A1과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었지. 얘는 등비수열 아니야 그게. 잘 봐. 가감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연립방정식이 맞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A1, A5예요. 이게 하시는 거야. 쌤, 요거요. A1R이에요. 더하기. 쌤, 요거요. A1R의 몇 승이요? 4승이요. 맞아? 그럼 얘가 54잖아. 근데 얘를 말이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얘를 A1과 R로 묶을 수 있지. 묶는 거야. 그럼 A1 R로 묶어서 R 더하기 아니 R이 아니지 1 더하기 얼마.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거야. 얘기 됨. 자 얘를 보자. A3 A6이니까 선생님 A1 R의 제곱이고요. A1 R의 아기들 5승 맞니? 자 그럼 뭘로 묶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A1 R의 제곱으로 묶으시고 최대한 이빨 묶어 놓으시고 인수분해 하듯이
봤더니 이쪽 동네가 똑같이 나오지 않나 싶어. 맞아 안 맞아? 이거야. 아 그러면 이 새끼가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얼마? 54? 아 이거 그 54에 8이지. 어 근데 그러면 뭐 하시는 거냐면 나누는 거야. 알아서. 그럼 얘가 왕창 없어지지. 또 없어지지. 또 없어지지. 하나 남지. 없어지죠.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선생님 이거 2분의 1인데요? 이거 R 남는데요? 나나나 R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아직 A1을 모르지. 그래서 A1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지 뭐. 왔다 만만한 거 아무데나 대입시키시면 되죠. 넣어볼게. 그 얘들아 R3승이니까 2,3승 8. 8 더하기 1 9. 9 곱하기 2 18. 18에 A1을 곱했더니 54. A1은 3이지. 응, 하는 거지. 그러면 등비도 마찬가지야. A1과 공비를 안다면 천하무적. 괜찮아. 끝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등차와 등비의 풀이가 틀리지, 그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상한 가감법하고 혼난다. 그래서 뭐 구하래요, 결국엔? A의 6이니까 A의 6은 A의 1이 3이고 곱하기 잘 들어 당분간은 그지 당분간은 머릿속에서 공비를 쓸 때 잘 들어봐 이렇게 쓰고 5승 이렇게 쓰시라고 자 내가 왜 괄호를 치는지 잠깐 부연 설명을 할게 왜 그렇지 공비에 왜 괄호를 쳐서 하는 걸 훈련을 하라는 얘기냐면 그렇죠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쳐보자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다시 A6을 곱해봐 A6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애들이 이렇게 쓴다고 그럼 답이 틀려버려 이해 갔어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아니 선생님은 홀수 승이니까 뭐 어차피 마이너스를 하나하나 똑같지 않나요? 아니야 내 말 이해 돼? 얘는 뭐 양수 나오지, 그지? 얘 봐봐, 얘는 이게 괄호 친 거랑 이렇게 친 거랑 다르다고 알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공비는 괄호로 묶어서 계산, 알았어? 명심해. 자, 됐어요. 다음 코스 갑니다. 자, 이제 그. 유제 2-2 2-3 또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봐봐 문제를 읽는 걸 어떻게 읽으냐면 유제 2-2번 첫 번째 A의 2가 얘들아 얼마? 5야 A의 4가 얼마? 25 같이 나랑 쓰면서 들어 같이 쓰면서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A2를 뭐라고 쓸까요? A의 1 곱하기 R 애들이 나중에는 등비수를 등차수를 일반항 쓰고 하는 정신 못 차려 막 애들이 너 진짜 그런 애니까 형 똑바로 차리고 등비니까 이렇게 쓰시고 얘는 A의 1 R이 얼마? 3제곱이지 이렇게 나왔다 뭐 하고 싶어야 돼? 뭐 하고 싶어야 돼? 나누는 거지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야 잘 봐. 뭘 깨달아야 돼? 항이 이게 나왔어? 이거를 먼저 써줘. 알았어? 넘버가 큰 걸 먼저 써줘. 그렇게 하면 나눌 때 분수가 안 생기겠지. 그지? 이런 거 다 풀면서 깨닫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나누시면 약분, 약분 되면서 5분의 1이고, 그죠? 약분 되고, 약분 되고, 이거 약분 되고, 약분 돼서 2 남고. 아래 제곱이 5분의 1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 제곱이 5분의 1이잖아 맞아? 아 제곱이 네? 아 제곱분의 1이 5분의 1 아니야? 그, 아 제곱분의 1이 5분의 1 됐어? 그럼 R 제곱이 뭐야? 많이 없어 네? 아까 말하기
5죠?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항상 뭐가 문제야? 공비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지? 문제에서 알려줬죠? 공비 얼마라고 문제 나왔어? 어, 양수래요. 문제에 따르면 되잖아. 이제 고를 필요 없어. 공비는 양수야. R은 루트 5야. 게임 끝났고, 이제 문제가 뭡니까? A의 N의 일반항을 제곱을 시켰더니 얘가 얼마? 8,000양이야. 아이씨, 뭐 어려워. 어렵지 않지. A1은, 여러분들, A1 R의 N-1제곱이고, 요놈의 새끼를 뭐 하시는 거야? 제곱시키는 거지, 그치? 얘가 했더니 얘가 8,000 나와야 돼. 8,000보다 커야 돼, 얘들아. 이것도 뭐 단순 계산 아니겠니? 맞죠? 여기서 R이 얼마니까? 플러스 루트 5니까. 그지? 그 당연히 A1 나오는 거 아닌가? 얼마야? 역수죠? 루트 5분의 얼마? 1이 되겠지. A1 R이 1 나와야 돼. 아니, 뭔 소리야? 5지, 5. 이걸 보고 있어. 얼마야? 루트 5인가요? 괜찮아. 다 됐네. 그렇지. 다 된 거야. 다 된 거라고. 그 요거 정리할 수 있겠지.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정리해볼게. 이게 루트 5지, 얘들아. 곱하기 루트, 우린 지수를 한 사람들이니까 루트 5의 가로에 n-1승. 근데 요거 1이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지. 그 루트 5의 n승 아닌가? 루트 5의 전체의 n제곱이 8,000양이야.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요. 해보면 되지 뭐. 어? 어? 알어, 이씨. EN이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뭘 먼저 해주면 되고, 제곱 먼저 해주면 좋지. 네. 그럼 뭐야? 네. 5의 N제곱이지? 네. 어. 그래서 적당한 수 심어놓으시면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알잖아. 5의 뭐야? 제곱이. 25지? 이거 또 제곱 시키면. 이 정도는 알죠? 알죠? 알아서 하세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 N이 뭐 대충 얼마나? 대충 하면 N이 6부터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6이 돼야만 비로소 8,000이 넘어요. 알았음?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어줬습니다. 됐나? 오케이. 다음 코스. 아니다, 아니다. 또 3번 또 못한다, 또. 아유, 또 로그 나오면 또 저걸 보면 로그 못하면 또 그냥, 아이고, 몰라요, 생일. 할게요. 할게요! 왜 로그만 나오면은 공포증이 생긴다, 이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유재, 2 다시 얼마? 3. 옛날 생각하면서 복습 좀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첫 항이 4.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등비 동그라미 나중에 섞여나오면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구역. 맞죠? 공비가 얼마냐면 얘가 3이래. 이거 가지고 일단, 이거는 뭐 구할 필요도 없네. 우린 천하 무적이네. 맞지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야. 그럼 A의 일반항 바로 쓰죠. 그러면 4 곱하기 바로 치고 3의 얼마? N-1승. 됐음. 자, 이건데 이제 봐봐.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가 10의 10승보다 커야 된대. 야, 얘가 10의 10승보다 커야 된대. 일단 상식적으로 여기 숫자가 좀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목적이 뭐야? 상용 로그의 목적이 그거지. 상용 로그의 목적이 뭐야? 이거 10에 이게 엄청 클 때 얘를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상용 로그였잖아. 이 상황에서 양쪽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상용 로그를 딱. 상용 로그를 딱. 근데 여기다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죠. 증가함수니까. 맞아? 그럼 이거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뭐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죠. 다 머릿속에 있어. 빨리 꺼내. 이렇게 한번 살짝 잡아주면 또 오래 가.
그럼 로그 상용하고 4니까 2로그 2지. 2로그 2. 더하기 요거 내려오죠? 그래서 1 곱하기 상용 로그 3. 그죠? 아, 로그 오랜만에 쓰네.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딱 떨고 내려오니까 10 로그 상용 로그 12가 나는 그냥 10이지? 어, 쉽게 줘. 요 베이베 로그 2 얼마라고 계산하래? 0.3 다 나왔잖아. 이거 얼마로 계산하래? 0.48 됐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얘기 됨? 어려운 거 없잖아. 자, 두 개의 뭐에? 수 사이에, 두 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지, 그치? 두 개의 수 사이에 뭐를 집어넣어? 집어넣었을 때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얘들아 뭐 배웠어? 등차수열 배웠지, 그치? 어떤 두 개의 수 사이에 뭘 집어넣었더니 등차수열 됐고, 요번에는 뭐? 등비수열이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상 먼저 할 게 뭐냐면 항수를 체크를 하세요. 봐, 항수를 체크를 하여. 알았니? 그럼 항수를 체크하면 얘들아 원래 여기에 집어넣는 항수 있잖아. 봐봐,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별이 있고 여기에 짠짠짠짠짠짠짠 여기서 선생님 뭐 네모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여기 요 사이에 어떤 수열을 집어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얘가 어떤 수열을 만드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A에 1 해놓고 점점점점점점점 A에 여기 M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첫 항처럼 보이니까 조금 껄쩍지근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항수를 확인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랬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새로운 수열을 만들라고. 어떻게? 새로운 뉴 수열을 만들라고. 알아서. 그럼 여기가 지금 AN의 수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이걸 BN 수열로 바꿀 거야. 이렇게. 알았니? 이렇게 바꾸면 여기 있는 수열이 뭐가 되는 거야? 도와줘봐. 도와줘봐. 여기가 B 뭐야? 1. 여기가 B 얼마? 2. 딱 가는 거지. 여기는 이 마지막 항이 뭐야? 중요한 게 B의 얼마? M 플러스 얼마? 그렇죠. 딱 보자마자 항계수 M 플러스 2기랑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면 보기가 상당히 편하단 말이야. 알겠나? 알겠어? 이거 등차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항수 체크하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해볼게. 자, 봤더니 몇 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3-3번 해볼게. 봐봐. 3-3번 해볼게. 자, 보세요. 3하고 얼마 사이에? 3하고 2, 1, 얼마? 8, 7. 일단 이 숫자 크니까 쫄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바보 멍청이들이야. 왜 쪼냐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딱 찍었지? 그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몇 개야? 몇 개래? M개 아니야? X1부터 X2에서 중간 생략하고 X의 M까지잖아. 그럼 일단 이거 보기가 껄쩍지근하니까 다 바꾸라 그랬지. 그럼 X에서 A1으로 바꿔볼게. 이거 A의 1. 여기는 A의 2. 아. 그 얘는 뭐가 돼? A의 M 플러스 몇 번째?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공비 알아, 몰라? 공비를 모르지? 공비를 구하러 가볼게. 첫 항은 아니까 다행히도 첫 항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공비가 뭐래요? 아, 3이래요. 알아, 더 쉽네. 그럼 A의 1 아니, A의 M 더하기 2번째 항은 A의 1 곱하기 그지? 맞아. 공비 얼마? R에 얼마? M 더하기 1이지. 그러면 첫 항이 뭐였으니까? 3이고 곱하기 공비가? 3 해놓고 M 더하기 1이지. 아, 요거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 나온다는 얘기잖아. 봤더니 이 새끼가 당연히 3의 거듭제곱 나와야 정상이야. 알겠어? 선생님 혹시 잡아봐. 얘들아 3의 4승이 81이지 3의 5승은 243이야 내 말 이해 갔어? 3의 몇 승? 5승이? 3의 5승이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9를 곱할게 그럼 이거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3의 몇 승이야? 7승이야 알았어? 그래서 3의 7승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가 3의 n 플러스 2승이 되는 거죠? 어? 이 새끼가 뭐야? 그러면 3의 7승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n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m은 얼마?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뭘 이거 못하면 안 되지 괜찮지? 네 뱀 잡아봐 아이고 등비중앙 나왔죠 등비중앙 자 등비중앙의 문제 이제 등비중앙의 문제를 자 요걸 이어서 다음 페이지까지 갑니다 등비중에 관련된 문제를 이어서 다음 페이지까지 할 건데 자 우리가 세 개의 수가 나올 때 얘들아 그지? 이 세 개의 수가 나올 때 자 언제와 언제 나눠서 한다고 선생님이 등차일 때 어떻게 등차일 때 등차일 세 개의 수 어떻게 잡았어? A 1 플러스 D A1 플러스 1이 잡는 건 하수라고 얘기했지 그지? 하수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A1 마이너스 AD A 플러스 D로 놓으면 이렇게 세 개로 보면 더했을 때 D가 없어지지 그치? 이게 등비로 할 때야 맞냐? 선생님이 네 개의 수로 했을 때 마찬가지야 등 차일 때 어떻게 잡았어? 이게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안 돼 A 마이너스 몇 D?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몇 D? 아 이거 3D 맞죠? 그때 조심할 건 이때 공차는 뭐야? D지 근데 이때 공차는 뭐야? ED라 그랬지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괜찮아?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배울 거란 말이야 괜찮아? 자 와볼게 일단 등비 중앙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4-3번 가볼게 한 번, 자 봅시다 문제 천천히 읽으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25X 더하기 얼마? K는 0의 무슨 근?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얘들아 우리 항상 이거 뭐랄까 본능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2차 방정식이 나왔다 두 근을 줬다 당연히 뭐 할 준비? 근계수 관계 할 준비는 세팅을 끝내놓으시는 게 정상적인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 이거 안 쓰면 비정상인 애들이야 수학 할 줄을 모르는 애들이지 무조건 써놓고 보는 거죠 해놓고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아니 베타가 더 크대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알파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요 이 세 개의 수가 뭐래요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오 그렇구나 그럼 얘가 무슨 항이 되는 거야? 가운데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비 중앙 지현아 등비 중앙 성질이 뭐지? 가운데 거를 가운데 거를 제곱하시면 양 사이드 곱한 거랑 같다 제곱시킵니다 맞아 정신 안 차려 혼나 이제 얼마야 제곱할 거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만족해야 돼 그치 이거는 무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거야 근데 아직 우리는 무슨 공식을 안 써먹었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 써먹었어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그럼 다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뭐랑 똑같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똑같지? 맞죠? 요거 바꿔서 제곱해놔 똑같잖아, 맞지? 그럼 곱셈 공식에 배는 여기서 뭐가 나와? 해봐. 알파 플러스 뭐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4 알파 베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요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알파 베타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다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5의 제곱이니까 5의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4K. 얘 얼마야? 알파 베타니까 K네. 맞지? 넘어가. 오 K가 오 예 4제곱 약분하죠? 그래서 K는 5의 3제곱 답은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깔끔한 거지. 여기서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이 변형이 필수다. 그리고 근계수 관계도 당연히 필수다. 자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 이루는 3개의 수. 그렇죠. 3개의 수에 대한 관련된 문제. 자 봐. 등비수열 이루는 아이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 3개의 수에 대한 문제. 그럼 아까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A와 아니, A-D, A, A+D 4개는 A-3D, A-D, A+D, A+3D 잡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등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첫 번째를 A라고 놓으시고 두 번째를 AR이라고 놓으시고 세 번째를 AR의 제곱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특이한 거 없어요. 얘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잘 들어봐. 우리 아까 원리 설명했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것은 양 사이드 곱한 거랑 같다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이게 원리니까 딴 건 아무것도 없어. 자, 볼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 A의 X의 3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질문할 건 세 개겠지. 근계수 관계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고 내가 질문한 건 요거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두 근곱의 합은 a분의 얼마? c. 얘만 마이너스가 안 붙어. 나머지 요거는 붙어요. 괜찮지?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나왔었고 등비수 또 나옵니다. 그때마다 외우지 못해서 낭패물은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분명 등차 수열에도 적혀 있어. 적혀 있다고 안 외워서 문제지. 자 그러면 갑니다. 몇 번이냐? 5번 해볼게. 5-2번 해볼게. 자, 보세요. 5-2번. 5-2번 가볼게. 선생님, 거기에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8x, 더하기 얼마? k는 0이야. 이거에 세실근이 등비수열이래. 그럼 세실근은 뭘로 잡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뭐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봤더니, 지금 얘만 미지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맞아? 그럼 해보자. 요거 세 개를 더하세요. 더하시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의 R의 제곱이지. 그럼 더한 게 당연히 1분의 마사니까 마사다 해야 되는데 얘를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좀 이쁘게 고쳐주는 습관. 그럼 A의 원으로 묶을 수 있고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하더라? 마이너스 4란 얘기지. 아직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냅둬. 두 번째 선생님 두 개씩 두 가지 곱하는 거야? 요놈 곱하고 요놈 곱하고 이놈 곱하는 거야. 맞지? 이쁘게 웃는 모습 나오잖아.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죠? 웃는 모습 나오잖아. 사례대로 해봅시다. 한다면
A의 1의 제곱. 그 다음 A의 1의 아 이게 제곱이지? 아 이게 제곱이지? 맞죠? 맞잖아? 얘 곱하면 A의 제곱의 R3승이죠? 그렇죠. 맞죠? 그다음 얘랑 얘 곱하시면 A의 제곱의 R의 제곱이죠. 괜찮죠? 얘를 더하는 거야? 얘를 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안 붙이지? 마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면 못 푼다니까? 어? 안 해면 못 풀어. 형님, 외워야 돼. 어? 자, 그래서, 자, 그럼 당연히 보기가 불편하니까, 아유, 선생님, 요거요. 선생님, 뭘로 묶어? A1의 제곱, 최대한 2바이 묶어. 알아서 최대한 2바이 묶어. 그러면, A의 R. 맞죠? 아, 제곱도 있네. 그렇죠. 이건 얼마야? 1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인가요? 어 선생님 일단 요거 두 개 딱 보니까 얘가 똑같이 나오지? 얘가 똑같지? 뭐 할까? 그렇죠 그렇죠 등비수열의 풀이 해법이 패턴이 다 똑같아 그래서 얘랑 얘랑 나누는 거야? 이거 하고 나누는 거야? 그거 나누시면 차 나눕니다 도와주세요 퉁, 퉁, A1, A 하나. 그럼 A1 R 나오나? 맞아? AR분의 얼마? 1이. 얼마? 2분의 1. 아직 여전히 우리는 AR이 2라는 것밖에 아직 몰라. 자세하게는 모르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A1과 R이 궁금하지만 일단 잠깐 스테이 하시고 얘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 곱해 싸그리 그럼 뭐 나오니? A의 3제곱 R의 3제곱 얘는 AR의 전체의 3제곱이니까 우리는 굳이 A1과 R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얘 안에가 2니까 정답은 얼마? 8. 8이 답이라 얘기야 깨끗해? 5단위 한번 해보자 5단위 한번 자 봐 해봤더니 여기 뭐가 나왔어 얘들아? 이렇게 직 육면체가 하나 나왔지? 지금 하나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아니 뭐하래 여기가 L이래 여기가 M이래 여기가 얼마래? N이래 근데 L과 M과 N의 비율이 나왔지 무슨 순서대로? L M N 요 순서로 요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어 등비 등비 알아서 등비야 그럼 바로 이 새끼 제곱한 거랑 얘 곱한 거랑 같애라고 바로 써야죠 당연한 거죠 됐음? 얼마야? M의 제곱은 선생님 L 곱하기 N입니다 써놓고 쉬자 써놓고 쉬자 됐지? 자 추가 힌트 볼게요 부피가 27이래 부피 얘들아 부피 어떻게 곱하니? 가로 세로 높이지? 그건 추가 힌트 쭉 쓰는 거야 괜찮아? L, M, N이 얼마래? 27이래 맞아? 27 자 그 다음 겉넓이야 얘 겉넓이는 한 개의 면이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지? 그럼 LM 더하기 MN LM 더하기 LM 요런 게 두 개씩 있으니까 결국엔 얘가 30이란 소리지? 나누기 2한 거야? 됐음 여기 다 봤더니 아 선생님 잘 안 돼 왜? 한눈에 안 들어와 왜냐? 알파벳이 다 틀린 걸로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야 얘는 알파벳을 전부 다 바꾸는 거야 어떻게 우리 세 개의 수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지? 요걸 L이라고 보시고 요걸 M이라고 보시고 요걸 N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 전부 다 싹 바꿉시다 바꿔볼게 그럼 뭐야 이거 다 곱하라는 얘기지? 다 곱하면 얼마야? A 몇 개? 세 개 R 몇 개? 세 개 곱한 게 얼마? 27. 괜찮아? 아, 그럼 요거 선생님, 아, 요거 선생님? 요거 뭐야? A의 R의 전체의 3제곱 해도 되고, 얘는 27은 3의 3제곱이고, A1 R이 3이지. 됨? 얘가 이거 3이야? 됐고, 두 번째. 밑에 거.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해. 아까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요거였지. 그럼 요렇게 나오지. 얘기 되니? 어, 뭐야?
A의 R 곱하기 얼마? 블럭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지? 얘가 얼마래? 3 11이래지 그치? 어? 어디? 아 제곱 됐지? 괜히 얘들아 그럼 이제 요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우리가 구한 게 AR이지. AR이 3이지. 근데 여기 봐봐. A 제곱 R이지. 야, A의 제곱 R은 A 곱하기 AR 아니냐?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잖아. 맞아. 그럼 뭐야 얘가? 3? A로 바뀌지. 자, AR은 아까 얼마였냐면 이거 3이었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요거 뭐냐면 이거 3, 뭐죠? 3A로 바뀌나? 얘가 3A로 바뀌었어? 다시 A는 뭐야? 여기서 A는? 여기 나머지 다 I인데 얘만 A니까 좀 안 좋잖아. 바꾸는 거야. A는 뭐라고 했어? R분의 얼마? 3. 됐어. 그 여기 A 자리에다가 R분의 3을 집어넣어요. 됐니? 그럼 R분의 3을 줬으니까 뭐가 돼? 여기가 뭐가 돼? R분의 9지. 그럼 양쪽에 뭐 곱해고? R을 곱해. R을 곱하세요. 그럼 일단 없어지고. 괜찮아. 그 다음에 9, 30 약분할 수 있지. 뭐 약분해. 뭐 3, 3, 9, 3, 10 약분하고.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이제 R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볼 거야 얘들아. 몇 R 제곱? 3R 제곱. 이거 3R이야? 여기서 10R이 넘어오지. 그럼 몇 R? 마이너스 몇 R? 7R. 그치? 왜? 그 다음 숫자 얼마? 됐어? 문제가 뭐, 아유, 문제, 아유, 왜 이래. 문제가 뭐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지. 아, 알고 하는 거. 괜히 알고 했네. 괜히 구했네. 할 줄 알아야 돼. 뭐 구하는 거냐? 모서리 길이의 합이지? 뭐 구하는 거야? 이거 세 개 다 더하란 얘기죠? 그럼 이거 구하란 얘기죠? 맞아요? 어, 할 필요, 답이 나왔었네, 벌써. AN이 뭐야?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맞죠? 아까 여기서 아까 내가 바꾸기 전에 써볼게. 바꾸기 전에. 얘가 뭐였지? 얘가 뭐였어? A의 제곱에 R이었지? 이게 뭐야? 30이었지?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뭐만 없애면 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A에 R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A 하나 남고 R 없어지고. 맞지? 똑같이 A에 R로 나누면 되죠. AR 얼마? 3이지. 그치? 그럼 3분의 30이니까 정답은 얼마? 10.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응? 무슨 모서리에 길이에 곱하기 4. 곱하기 4. 맞지? 4개씩 있으니까, 어, 3변 길이 합이 아니고, 모서리 다 더해서 곱하기 4. 4개씩 있잖아, 그지? 가로 3개, 아, 가로 4개, 세로 4개, 높이 4개. 정답은 40. 자, 첫 번째 집중합시다. 자, 연습문제. 자. 자, 몇 번? 1번부터 가봅시다. 자, 볼게. 자, 봤더니, 자, 이 문제 읽어보자. 첫 항이, 아니, 3항이 10이고 6항이 마이너스 96인 등비수열. 그럼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그러면은 A 3니까 A의 1이고 R의 제곱으로 쓰는 게 당연한 사실. 그지? 얘가 얼마냐면 12. 괜찮지? 그지? 자, 다음에 A의 6항이니까 A 6 하시고 A의 1에 R에 5승 하시는 게 맞고, 이 새끼가 얼마? 마이너스 96.
당연히 우리는 뭐 하고 싶어야 돼? 나누고 싶어야죠. 그죠? 나누고 싶어야지. 그치? 그러면 없어지고, 통째로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 3 남고, 통째로 없어지고. 얼마니? 8이니? 그지?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아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여기서 R 값이 딱 나오죠.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자동으로 요쪽 동네에다가 이렇게 싹 편하게 넣어주면 A1이 나오지. 괜찮죠? 그래서 A1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그러니까 A1 얼마야? 3이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 뭘 그래서 첫 항과 공비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답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얘기됨?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번 가 2번 보자. 자, 봤더니 자, 첫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첫 항도 그죠? 양수, 공비도 양수란 얘기는 딱 이거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냐면 첫 항이 양수인데 공비도 양수야. 그럼 모든 항이 양수지. 맞아요?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야. 이건 당연한 사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봤더니 A3, A4 더한 게 24, A3 대 A4가 2대 1. 아, 그럼 뭐 정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 A의 3 더하기 A의 4는 이거 둘 다 묶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묶을 수 있어? A의 1의 제곱이고, 그죠? A의 1의 얼마야? 3제곱이지. 맞아. 묶으면 뭘로 묶을 수 있어? A1의 R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얘가 묶었으니까 A의 1의 R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얼마? R의 뭐야? R이죠. 됐음. 이게 얼마나 그랬어, 문제에서? 이게 얼마야? 24. 얘가 24. 아직 내버려 둬. 아직 풀지 말고 내버려 둬. 해놓고 내한곱 외한곱이지. 너 어떻게 하시면 돼? EA4. EA4랑 뭐랑 같아? A3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럼 EA4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봐? EAR의 세제곱이랑 AR의 제곱이랑 같은 것이고 약분 들어가죠. A 없어지고 R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 남지, 그치? 그럼 이 R이 1이란 얘기잖아. 그럼 R은 2분의 1? 네, 뭐 R이 2분의 1. R이 2분의 1이고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뭐 나오겠죠, 그죠? 1, 2분의 1은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없어지면서 양쪽에 3분의 1을 곱하면 초로로 8이 16. 그렇죠. 괜찮아? 그럼 R제곱은 4분의 1이지. 양쪽에 4 곱해. 64지. A1은 64. 됐어요? 뭐 하라는 거야? A8 구하래. 구하면 되지 뭐. A8. 얼마니? A1 곱하기 R이 얼마? 7제곱이죠. 그죠? A1이 얼마야? 64지. 2의 몇 제곱? 6제곱 곱하기 R의 7승이야. 그럼 2분의 1의 7승은 2의 마이너스 7승과 똑같지. 맞지? 우리 지수산화 배웠으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맞지요? 그지? 능수능란하게. 뭐 이거는 뭐 그냥 발가락 푸는 문제고. 자, 됐음. 자, 3번 가볼게. 자, 3번. 자, 3번을 봤더니 뭐냐면 등비수열이 두 개가 있어. 자, 두 종류의 등비수열이야. AN도 BN도 둘 다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 알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뭐 이거 이상해요. 왜? 아니 A5랑 B5랑 곱하래요. 곱하래. 잘 봐. 얘가 10이래. 아, 그렇구나. 두 번째 A의 뭐? 8과 B의 8이 뭐래? 얼마? 20이래. 그때 또 뭐래? A의 11. B의 12랑을 곱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여기서 개념 잠깐 할게, 주먹. 개념 잠깐 할게, 잡아봐. 자, 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강 한번 하긴 할 건데, 잠깐. 근데 지금 요거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얘도 등비지. 잘 봐, 개념이야. 얘도 등비지. 그럼 등비니까 새롭게 일반항을 만들어. 맞아? 일반항을 만들어. 이렇게 되지 않나? A의 N은 써봐.
A의 1, R의 N-1이지. 여기까지 다 해. 선생님, BN을 할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찌질한 놈들이 B1 해놓고 R에 N-를 하면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 거야. 왜? 얘하고 얘하고 공비가 같니? 얘 같게 놓으면 안 된다고. 다르게 놔야 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여기 R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두셔야 돼. 얘기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돼. 쓸 때 잘 쓰면 돼. 요걸 선생님이 라지 R이라고 할게.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 여기는 스몰 R이라고 놓으시라고. 그렇지. 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딱 보니까 얘가 곱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면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를 곱한 수열은 어떨까 그러는 거야. 얘를 두 개를 곱한 수열은 어떤 수열일까 궁금한 거야. 잘 봐봐. 중요한 문제 잘 봐봐. 곱해볼게. 곱하시면 어떤 느낌 드냐면 에이, 이거 곱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곱할 때 보기 좋게 곱해봐. 곱해봐. A1, B1 곱하기. 요거 R과 R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가로치고 라지 R, 스몰 R 곱한 뒤에 전체에 N-1로 묶어줄 수 있음 없음? 있지? 여기서 읽는 거야. 이 곱한 수열은, 새로운 수열은 첫 항이 모이고 A1, B1이 첫 항이고 이걸 곱한 새로운 수열의 공비는 라지 R, 스몰 R 곱한 거라 했다 얘기야. 이게 첫 항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애기들? 공비가 되는 거야. 괜찮니? 중요하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새로운 수열의 이름을 줘줄게. 새로운 수열 선생님이 CN 수열이라고 이름을 짓게. 알았어? 이거의 수열을, 새로운 이름을.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승찬이? 그렇지. 얘는 C5가 되는 거야. 알겠어? C5가 10이고 얘는 C8번째 항이 20이 되는 거고 그 문제는 C11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 어, 다 있잖아요. 그럼 C5가 10이야. 그럼 해봐. 풀어. 어떻게 돼? 풀어봐. 어, 이거 얼마야? A1 B1 곱하기, 그지? 누구? 라지알 스몰 알이 몇 제고? 그렇죠. 그게 10이란 소리지, 그지? 다시 또 써볼게요. A1, B1 곱하기 라지알 스몰 아래 몇 제곱? 7제곱. 괜찮아?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야 정상? 나누기 10 해줘야 정상이라는 거지, 그지? 어, 그러면 이거 통창, 오케이. 그지? 이거 통째로, 이 3 남나? 통째로 여기 뭐 2 남고 그럼 아, 이거의 세제곱이 얼마란 소리야? 계산하지 말고 이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 근데 얘 가는 거야? 얘가 궁금한 거지? 해볼게. 얘들아 뭐 해야 돼? A의 1 곱하기 라지알 스몰 R에 10제곱이 궁금한 거지? 어려우면 얘하고, 자, 봐봐. 얘하고 관계를 먼저 보자. C8하고 C5. 그럼 얘가 이거지, 그치? 그러면 C8이라는 수열에 C5라는 수열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지. 그러면 새로운 공비를 몇 번, 세 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아닌가요? 그러면 C8이 얼마야? 20이야? 이것도 쉽겠다. C5가 얼마지? 10이지? 그럼 얘가 라지 R 스몰 R의 세제곱이잖아. 그 여기서 이렇게 해도 바로 2 나와 안 나와? 바로 2 나오지. 괜찮지? 이것도 쉽겠네. 라지 R 스몰 R의 세제곱이 2라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빠르겠지. 결국 우리 라지알 스몰 알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아냈고 다시 요걸 구하는 거지. 그럼 또 해봐. 주모 C 몇이야? C1은 C8에다가 뭐 하시면 돼? 라지알 스몰 알의 몇 제곱? 그치? 세 칸 차이 나니까 맞지?
이거 바로 이용하자. 그거 어떻게 돼? C11이 얼마예요? 모르죠?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C8이 얼마나 나오지? 20이라고 그랬지? 이게 얼마 나왔어, 우리? 라지알 10분할의 세제곱이 2 나왔지? 2 곱하시면 되죠. 괜찮니? 그래서 40이 바로 나오죠. 이게 더 쉽네. 됐음? 얘들아, 이거 뭐하고 따지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 몇 칸씩? 5하고 8, 3칸. 8하고 11, 3칸. 3칸, 3칸 차이 나니까 공비의 세제곱씩 곱한 것이 그 다음 항 나온 나라 이용하는 거지. 이게 유리야, 나겠니? 수능에 나왔지?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수능에 기출된 문제야. 수능 기출 문제. 자, 보자. 자, 지금 A 해놓고, 그 다음 얼마야? A 더하기 얼마? B. 그 다음 EA-B가 차례대로 무슨 수열이래, 얘들아? 등차례. 얘가 등차야. 등차례. 그 당연히 못 떠올라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거 두 배. 요 너무 뭐 한다는 거? 더하는 거지, 그렇지. 더하는 거죠. 됐음? 그 식을 세워야죠. 이게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이지? 그럼 해보자. 두 배에 A에 더하기 얼마? B는 더하니까 몇 A? 3A-B. 벌써 식 하나 써놓고.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1과 A-1. 1과 A-1. 그 다음? 그 다음 얼마? 3B 더하기 1이야? 3B 더하기 1. 됐죠? 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거를 제곱을 시키는 것은 얘하고 얘의 곱과 똑같죠. 그죠? 그 식을 써주시면 되지. 그럼 해보자. A-1의 제곱은 2 해놓고, 아니 뭐야. 그냥 이거죠. 곱하니까. 3B 더하기 얼마? 1. 해서 등비중앙으로 식 하나 만들었고, 두 개에서 연립하는 게 상식이겠지. 근데 연립을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연립을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당연히 무슨 법을 이용하냐면, 대입법을 이용하면 돼. 연립방정식이야. 고1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리해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암산 누가 해줘봐. 이거 2A지. 넘어가면 A 되지. 1이 넘어가지. 그럼 A는 뭐야? 그렇죠. 여기서 A는 3B가 나오죠. 정리하면. 이거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어딨어? 이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음. 푸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님? 됐죠? 넘어갑니다. 근데 동그라미 쳐야죠. 공비가 무슨 수 나온대? 공비가 무슨 수 나온대? 양수 나온대요. 항상 그런 거 체크하시고 답을 고르란 뜻이겠지, 그치? 오케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이제 7번. 자, 밑줄 치세요. 뭐? 자연수. 자연수 A, B.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야. 좋게. 자, 봤어요. 봤더니, 자, A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E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다음 B의 몇 제곱? N제곱이야.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당연히 이 새끼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하라. 그걸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쓰든 안 쓰든, 그지? 쓸 것 같아. 당연한 거잖아. 그거 해볼게. 그러면 A의 B의 전체의 N수로 써주는 게 보기 좋은 표현이고, 요 새끼 곱합시다. 물어봐. A 얼마? 아니, A 이래. 2 얼마? 8. 맞죠? 3에 얼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라고. 자, 그러고 좀 봅시다. 그랬을 때 얘가 A, B의 무슨 값? 그럼 잘 봐야 되더라. 얘가 최소란 얘기는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얘가 최소다. 응? 그렇죠. 얘가 아내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거야. 아니, 얘는 똑같잖아. 봐봐. 봐봐. 봐보라고, 얘들아. 2의 10제곱이 1024지. 그러면, 선생님, 얘를, 이걸 봐봐. 얘를 2의 2승 해놓고 바깥에 5 해도 10승이지. 얘는 2에 5승 해놓고 얘는 바깥에 2승이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커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뭐 해야 돼?
작아지겠지. 이 값이 그대로 일정하게 1024니까 이거의 값이 일정하다고. 그 안에 게 가장 작으면 얘가 가장 큰 수가 돼야 되겠지. 내 말 이해 갔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얘가 가장 큰 묶음으로 했다는 얘기야. 얘가 가장 큰 묶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가장 큰 묶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러면 얘가 묶인다는 얘기는 민영아 무슨 뜻이야? 8과 12가 묶인다. 8과 12의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4가 되겠죠. 그 얼마 되겠어? 불러봐. 가장 큰 수를 묶인 거니까. 가장 큰 수를 묶인 거니까 얘가. 2 얼마? 2제곱. 3이 얼마? 3제곱. 그럼 그때 얘네는 어떤 수야?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괜찮아? 답은 얼마? 계산은 얼마니? 4 곱하기 27이죠? 답은 108. 오케이? 자, 등차와 등비가 같이 나왔지, 그치? 자, A1부터 쭉 나왔는데, 등차 수열을 잘 봐봐. 얘 A1, A2, A3, 점점점점. 얘네들 전부 다 등차야. 등차인데, 우연의 일치로. 이 중에서 누구누구를 뽑았대? 어, A1과 A 누구? 2. 그 다음에 A의 5. 이 세 놈을 모아놨더니 이 순서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뜻. 아 그러네. 그러면 애초에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을 표현을 해보자. A1 얘를 일단 써. 뭐라고 써야 돼? A1이지 뭐 그냥. 그지? 얘는 A1 몇 D? 1D 맞지? 얘는 몇 D? A1 몇 D? 4DG. 그런데 얘네가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다니까 얘를 제곱식 것은 얘를 곱한 거랑 같다는 뜻이지. 됐냐고?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제곱시켜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실을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잘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이 수 등비 수열에 뭘 구하랬어? 공비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얘기 돼? 네. 얘기 돼? 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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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계산해볼게. A 제곱 더하기 얼마? EAD 맞죠? 더하기 D 얼마? 제곱. 이거 곱하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몇 D? 4AD. 괜찮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고 1, 2 넘어가고 계산을 때려봤더니 D의 제곱은 몇 AD? EAD. 여기서 D 하나 약분 들어가지? D 하나 약분 들어가고 약분 하나 들어가니까 아유 결론이 나왔네? D는 뭐야? EA야. 그렇지. 그럼 공차가 뭐야? EA지? 공차가 EA야. 공차가 EA라고. 그럼 다시 써봐. 얘가 뭐야? 얘가 A1이지? 근데 A1 플러스 D지? 그럼 몇? 3? A1이 되는 거지? 얘는? 뭐지야? D에다가 9A1이잖아, 그치? A1을 나도 몰라. 근데 뭔 구할 수 있어? 공비는 구할 수 있지? 공비 얼마?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됐음? 원하는 포인트만 구해내시면 돼. 공비는 3. 좋아. 집에 와서 다시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9번. 자, X의 3제곱. 마이너스 얼마? 3X의 제곱이라는 함수와. 자, Y는 얼마? 6X. 마이너스 얼마? K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가 뭐래,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자, 서로 다른 그래프를 교점 구하고 싶어. 교점방정식이지. 이거에 대한 교점을 구하고 싶다. 뭐 해라? 연립하라는 뜻이야. 알았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교점에 두 개의 그래프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는 내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연립판. 연립판,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무슨 방정식? 교점. 방정식에 뭐랑 같다고 그랬어? 해랑 똑같다고 그랬지. x랑 똑같다고 그랬지. 맞지? 이 말이 이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연립을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해. 교점의 x좌표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랬으니까 이걸 연립해서 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립을 한다는 건 이런 얘기 아닌가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문? 뭐, 더 넘어갈게. 빨리 한 6x 플러스 얼마? k는 0이지. 이거에 세 근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세 개의 근이 바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당연히 근 하나를, 선생님 하나를 볼까? 하나는 A라고 놓고 하나는 AR이라고 놓고 하나는 AR의 제곱을 놓는 게 당연한 거지. 그치? 이거를 세 근으로 놓으라고요. 그 우리는 쪼로로 아까 배웠잖아. 세 근의 합. 두 근 곱의 합. 세 번째, 세 근 곱. 되니? 괜히 네. 자, 세 근의 합 따라라라라 뭘로 묶어? A로 묶지.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자, 두 근 곱의 합 뭐죠? A제곱 R로 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지. 하다 보면 외워져. 외워져야 정상이야. 많이 풀어봤던 얘기거든. 그 다음 얘는 뭐야? A세제곱 R세제곱 보기 좋게 A R 전체 뭐? 그렇지.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맞지?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읽어. 이거 얼마 나와야 돼? 3. 그렇지. 읽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 읽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k 나와야지. 그치? 됐나요? 됐나요? 니가 아까 잘못 쓴 거야. 딴 애들 막혀 써 있어. 어. 됐죠? 오케이. 푸시면 되죠. 어떻게 푸나? 나누면 되죠, 이렇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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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그럼 뭐가 나와요? AR이 나오지? AR이 마이너스 2. AR이 마이너스 2. 됐고, 나. 그럼 요거 AR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응, 너 뭐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니까. K는 얼마? 그렇죠. K 구하는 거죠. 게임 끝. 오케이. 됐어.